오늘은 저희 집 11월 30일 날 영하 7도까지 내려가서 냉해 이브 라울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치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보실까요? 일단 보시기 전 저희 집 바나나 콩란이 아주 풍성이 났어요. 이렇게 제가 물을 자주 챙겨줬다면 더 풍성했을 텐데 지금도 무지 풍성하죠. 쫄쫄쫄 요즘에 제가 달걀을 많이 굶겼다 물을 줘요. 아주 쭈글쭈글해지면 물을 줍니다. 일단 물 먹고 바로 이렇게 좀 온도가 낮은 곳에 두시는 것보다 따뜻한 곳에 두셨다가 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에 이제 보일러를 떼지 않는 방에다가 좀 이렇게 냉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도 밑이에요 방이. 그래서 거기에다 뒀다가 좀 이제 따뜻해지면 이제 앞 베란다에 갔다가 아니면 드레스룸 창가에 좀 있다가 이런 식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저께 댓글에 이제 냉해 피해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갖고 영상을 담아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냉해 강한 다육이가 있어요. 이렇게 크라토 펜탈룸 속 다육인데 이게 석연화예요. 그러니까 용어리 제가 알기로는 석연화 교배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석연화가 되게 강해요. 얘는 제가 입꼬지로 8년 정도 키운 석연화입니다. 얘 어미가 10년 된 애가 있는데 8년 넘었을 거예요. 입꼬지가 이제 8년이 넘고 9년이 돼갈 것 같아요. 나이가. 그래서 목대가 훤칠하게 멋지게 처음에 데려갔을 때는 이렇게 못난이를, 그러니까 맨날 에케베리아, 로제트가 장미 같은 애를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롯데마트에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음료수랑 좀 김밥을 좀 사러 들어갔다가 발견해서 데리고 온 거거든요. 목대가 없으니까 집에 목대를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이제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 이제 되게 진짜 뭐라 그럴까 청성 미인처럼 잎사귀가 여기 막 잔뜩 있고 초록초록한 애를 데리고 왔어요. 볼품 없는 애를 데려왔는데 그 엄마는 지금까지 별로 볼품이 없어요. 엄마는 볼품이 없는데 새끼들이 입꼬지 된 애들이 엄마 밑에서 이렇게 자라다 얘네들도 다 입꼬지예요. 얘네들 다 강몸이에요. 한몸이 아니라 강몸이에요. 저희 집은 햇볕이 모자라서 군생보다 애들이 입꼬지가 돼도 하나가 될 확률이 높고 가끔가다 군생이 나오긴 하는데 거진 햇볕이 모자르는 집에서는 꽃도 잘 안 피고 애들이 자구가 이제 번식이 돼도 자구도 많이 안 내고 뭐라 그럴까 입꼬지가 돼도 하나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햇볕이 좋은 곳은 양분이 많은 곳은 자구도 잘 내지 꽃도 잘 내지 애들이 얼굴이 나와도 여러 군생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데 햇볕이 모자란 애들은 그래서 다 강몸이야. 다 각자 입꼬지가 얘네들 새끼가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잎사귀를 하나 따고 건 아니면 다른 데도 입꼬지를 했던 애들을 여기다 심어준 애들에서 다 강몸이랍니다. 멋지게 그래서 엄마보다 훨씬 인물들이 좋아요. 저희 집 입꼬지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버 이제 막 다육이를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석연화 입꼬지 나눔. 모든 분들이 영상을 보고서 나눔 해달라 그래갖고 많이 했던 석연화 나눔. 인기가 얘 때문에 상당히 높아졌어요. 석연화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애들이 그래서 추위에 강 용월 석연화 크라토 펜탈룸 속 애들이 이렇게 저기 멘도사 프리티 그리고 뭐 백목단 뭐 흑개리 이런 애들이 추위에 강하고요. 추위에 약도 두 번째로 강한 게 두들레아. 그 다음에 얘네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들레아 속 그 다음에 에케베리아 속 약한 애들이 세덤 속. 세덤 속이 뭐가 있냐면 일단 입꼬지 밭 얘도 지금 제가 페트병으로 리폼해서 페트병에다가 아크릴 물감 색칠해서 만든 화분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입꼬지들을 이렇게 심어줘서 모둠을. 이것도 1월, 이게 보시면 1월 4일 날. 1월 4일 날 입꼬지를, 잎을 떼서 이게 지금 멘도사인데, 멘도사 잎을 떼갖고 심었는데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1월 4일 날 입꼬지를 하면 지금 요 정도만 자라네, 요 정도. 요 정도만 자라면 이렇게 자란 것도 어딥니까? 이렇게 자랐다가 1년 정도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럼 2년,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가속도가 못해요. 성장 속도가 잎꽂이들이 갑자기 푹 큽니다. 이렇게 성체처럼 클 수도 있어요. 이게 햇볕이 좋고, 그런 데는 이렇게 갑자기 푹 커요. 근데 베란다 안에서는 햇볕이 모자란데 너무 푹 키우면 애들이, 뭐라 그럴까, 병충해 약하고, 뭐라 그럴까, 웃자라고 그러면 장마철에 훅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서는 한 번에 훅 키우는 것보다는 서서히 조금 조금 키워야지. 노지는 햇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애들이 농도 조절하고 입에 그 입장을 두껍게 만들어요. 근데 베란다 안에서는 입장도 얇고 조직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한 번에 훅 우는 거는 베란다는 무서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베란다는 서서히 키워야 돼, 서서히. 베란다는 서서히 키우고, 뭐, 노지 같은 경우 햇볕이 워낙 좋으니까 조직이 단단해지는 애들이. 그래서 훅 키워도 되는데, 베란다는 너무 갑작스럽게, 뭐, 비료를 많이 써서 애들 얼굴을 대팡만하게 키운다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일이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노지나 바깥 그 베란다는 키우는 환경이 많이 틀리고, 키우는 그, 그것도 좀 달라요. 그래서, 밖에서 키우는 애들처럼 욕심을 내서 푹 키우면 안 된다, 베란다는. 이렇게. 그래서 셋업 속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핸드폰을 들고 말을 하게 되면 핸드폰이 많이 떨려요. 제가 지지대를 하고 하는 게 아니라서 고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1년 정도 잎꽂이를 잎을 떼서 성장을 시키면 지금 12월 22일 오늘 19일이구나 그럼 요 정도 자라는 거죠. 이렇게 추위에 약한 애들이 이런 쇠담 속 애들인데 얘가 홍옥이에요. 이게 청옥, 홍옥, 뭐 이렇게 오로라, 뭐 이렇게 레드베리 이런 애들 있겠죠. 근데 얘가 지금 저희 11월 30일날 영하 7도까지 노숙을 했는데 냉해를 전혀 입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육이마다 이게 냉해 버티는 게 뭐 이렇게 강약이 이게 서술적으로 나와져 있는 게 있는데요. 제가 중요한 것은 키우는 사람 환경에 따라 좀 많이 달라져요. 얘를 노숙을 언제서부터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냉해를 입고 안 입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뭐 나우리를 해서 냉해에 약하다 뭐 얘기하는데 그것도 얘기해도 약간 웃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도 지금 영하 7도에 냉해를 입었는데 회복이 됐어요. 이렇게 보세요. 회복이 됐죠. 10월 30일날 원래 10월 3일 30일날 그렇게 급격히 온도가 내려간 적이 제가 다육이 키우면서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11월 달까지 제가 노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천재지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올 겨울은 가장 아주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제가 어저께 얘기했다시피 막 45도, 50도까지 영하 밑으로 진짜 있을 수 없는 온도로 내려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병치레를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이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상밖에 그 계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한 초까지 노숙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추워져갖고 저는 이렇게 추워질지 몰랐거든요. 춥다 춥다 해도 설마 겨울에 12월 달에 10도 밑으로 뭐 7도, 6도 밑으로 내려가겠어?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내려간 적이 없고 뭐 영하 1도, 2도 뭐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렇게 밑으로 내려간 적이 별로 드무니까 그래서 12월 한 중순에서 초까지 노숙을 해도 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40도, 50도 이렇게 영하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야. 내일 중국이 홍수 날 때 진짜 대홍수가 진짜 막 있을 수 없는 홍수가 났었어요. 비도 막 폭우가 진짜 철학 뭐 번개가 진짜 무슨 폭탄을 때리듯이 그 안 보신 분들은 모르지만 보신 분들은 저는 그걸 매일 봤거든요. 중국 소식을. 그래서 대단한 재앙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이 또 영하 45도, 50도까지 뭐 내려갔다니까. 중국이 그러고 나서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는 아니래도 비슷하게는 추위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적고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11월 31일 날 냉해를 입어갖고 제가 영상에 올렸던 다육인데 지금 요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어요. 얼굴이 많이 없어졌죠. 목대가 물컹거려요. 그리고 냉해를 입은 다육이를 바로 베란다 안에 들여오는 것보다는 얘는 하루 있다가 들어왔어요. 둘이 같이 같은 거리에 돼 있었는데 얘는 그날 밤에 제가 아침에 보여드리고 밤까지 그냥 뒀어요. 이렇게 안으로 따뜻한 데 들이지 않고 그냥 햇볕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바깥에서 얘네들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냉해를 입었다고 바로 안으로 들여오는 거는 오히려 얘네들이 조직한 무리를
저형성에다가 뿌 애들이 뭐라 그럴까 수분 함량이 되게 많아서 먹고 이렇게 진물이 흘러서 죽어요. 그래서 서서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있다가 들어오고 얘네는 냉에 입은 그 30일 날 밤에 한 자정쯤에 들어왔어요. 자정쯤에 들어오고 얘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날 그냥 하루 거기서 더 노숙을 한 거죠. 얘만 데리고 얘는 노숙을 했는데 오히려 하루 있다가 그러니까 12월 1일 날 들어오네. 얘가 괜찮아. 얘는 진짜 냉해를 입은 것 같지가 않아요. 입을 떼어주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입을 떼어주지도 않고 그대로 있는데 진짜 완벽하게 하루 있다가 이제 냉해를 입고 들어온 애는 완벽하게 치료가 됐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 이제 메인 사진에도 올렸고 그랬는데 보니까 목대가 많이 지금 꺾여 있죠. 예, 지금 얘도 괜찮아 보이는데 제가 지금 만져보니까 괜찮네. 아까 물컹물컹 했던 것 같은데 물컹물컹해요. 이렇게 보면 수분이 다 마르고 없어요. 이렇게 지금 거진 조직이 말라갖고 요르렁체로 되는데 얘네들은 단단해요. 이런 애들은 정상적인데 이렇게 만져서 스펀지같이 이렇게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런 부위까지만 여기는 좀 물기가 있죠. 위에는 건조한데 여기는 물기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잘라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냉해를 입은 나연기를 또 이제 물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갖고 한 이렇게 결과를 지켜보고 지금 얘네들이 11월 30일을 냉해를 입고 지금 12월 19일이니까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한 번도 안 줬는데 지금 요 정도는 깨끗하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얗이져요. 자기네 집 그 잎들이 그 냉해 입은 그 잎이 하얗이져서 없어지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띄워준 애도 있고 못 띄워준 애도 있어요. 근데 떼어준 애들은 이렇게 이제 말라가면 상처가 아물고 못 띄워준 애들은 지네들이 하얗이져서 없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냉해를 입으면 상장점에는 멀쩡해요 애들이. 그래서 상장점이 멀쩡히 살아있으면 그리고 목대가 단단하다면 걔는 이제 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생장점도 이렇게 맑게 투명하게 반사가 돼서 비치거나 아니면 약간 수분기가 맺혀 있거나 아니면 목대가 물컹물컹하면 생존할 확률이 없고 이렇게 군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위는 그렇고 어느 부위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위까지만 잘라주시고 적심해주시고 멀쩡한 부위는 여기다 뜨시면요 또 살아요. 그리고 한 달 동안 물을 주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그 이제 수분 이렇게 그 물컹물컹하게 변한 그런 거를 자기네들이 수분을 말려서 없애주는 그 치료 과정을 자가 치료가 될 때까지 두셔야지 그 자가 치료가 되기 전까지 물을 주시면 안 돼. 한 달 동안. 근데 그걸 또 이제 보름 있다 물을 주시게 되면 그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이제 물을 주지 않고 지켜본 다음에 이제 치료가 완벽하게 되고 물이 고파할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네, 신기하죠. 그날 냉해를 입어서 바로 들어온 애는 좀 이렇게 됐고 신기하게 얘는 그래도 영하 7도까지 버틴 거죠. 그래서 영하 7도까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얘는 완벽하게 지금 전혀 냉해를 입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보면 원래 이렇게 그냥 묵은 것 같은데 둘 다 이렇게 했었는데 얘가 좀 더 있긴 했어요. 가상이라 있긴 했는데 그래도 얘는 하루 있다가 더 들어온 거죠. 12월 1일날 그것도 자정에 제가 데리고 들어왔는데 얘가 제일 멀쩡해. 그래서 라울이라고 뭐 약한 게 아니라 영하 7도까지 버텼는데 약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영하 7도까지 버텼는데 약한 거는 아니고 이게 다육이가 그 키우는 사람 환경에 따라 영하 6도까지가 그래도 밖에서 버텼는데 약하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쵸? 네, 얘가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냉해를 입긴 했지만 블루 드래곤이라 얘네 둘이 뭐 있긴 했지만 뭐 그래도 하고 약하다고는 할 수는 없죠. 영하 밑으로 그래도 6도, 7도까지 버티는 애들이니까. 오늘 이렇게 다육이, 라울, 냉해 입은 애들 지금 많이 완벽하게 돌아왔죠.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 아니 영하 7도에 다육이를 내놔서 왜 그렇게 된 거야? 아니 다 얼려 죽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된 건데, 그런 것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죽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봐야죠. 어떻게 무탈하게 순탄하게 다 갈 수는 없어요.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해봐야 애들을 또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고, 이런 경험을 해봐야 다행히 이렇구나 저렇구나 다 알지. 뭐 제가 뭐 떼거지로 다 올려주긴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딱 하나 했다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뭐 천차만별, 뭐 가지각색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근데 지금 다 치료가 돼서 못난 일은 했지만, 그래도 뭐 또 얼굴 자구를 얘네들이 안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여름에 여름 아리를 한 애완용 속 애들 있어요. 걔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걔가 입장은 진짜 뭐라 그럴까, 얼굴도 막 이렇게 잎사귀로 다 줄여갖고 떨궜는데, 그 목대에서 진짜 이렇게 만약에 목대 이렇게 잘렸죠. 잎사귀를 다 떨궜어요. 여름에 더위를 타갖고 그래갖고 거기에 목대에 지금 바글바글하게 얼굴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얘네들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자구가 바글바글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꼭 보다 다녀오겠습니다. 안녕.이렇게 목대 같은 애들은 목대를 만져보셔야 돼요. 이렇게 단단하면 냉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게 스펀지처럼 들어가는 애들 있어요. 말캉말캉. 그런 애들은 적심을 해주셔야 합니다. 단단해요, 이렇게. 아, 얘도 말캉하네요. 어머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수분기가 스펀지처럼 진짜 메말랐어요. 이런 거는 진짜, 회생이 안 되거든요. 그 수분기가 있는 부위까지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얘도 단단해요. 여기 단단하고. 이렇게 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라갖고 얘를 또 말려서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장점만, 왜 그냥 잎상이 여기 두꺼운 가상은 수분 함량이 많아서 냉해를 잘 입은데, 안에 생장점은 수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생장점이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냉해를 입었다고 바로 버리시지 마시고 한 열흘에서 한 보름을 지켜보세요. 그래갖고 생장점이 살아나는지 안 살아나는지 보시면, 생장점이 괜찮으면 애들이 살아납니다. 그래갖고 이거 또 못생겼다고 버리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게 뭐 하다가 얘 못났으니까 화분이 아까워서 버리시는 분도 계시는데, 얘를 뽑아다가 아니면 페트병이나 아니면 모듬식기를 해갖고 햇볕에 달달 구우면 다시 예뻐집니다. 이렇게 요런 애들이, 목대에 있는 요런 애들이, 추위에 강해요. 그러니까 흑개리, 용월, 뭐 석연아, 프리티, 뭐 요런 애들. 이 교배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석연아가 상당히 강해요, 추위에. 멋있죠? 입꼬지로 키운 석연아입니다. 안녕.
하이프 스마일 꽃보다 달김자. 여러분 태풍 잘 스마일 꽃보다 달긴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짜잔